F가 A가 나왔어요. 자,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명 모두 핑크 어울리고 있군요. 저는 네. 일본의 팬입니다. 희철 오빠가 희철 오빠를 정말 좋아합니다. 라디오 매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의 점심시간이므로 일본에서 듣고 있습니다. 오빠 라디오 춤추고 있습니다만 스테이지에 서고 싶다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12, 13일 슈퍼쇼 4 도쿄돔이군요. 오빠가 없는 것은 굉장히 굉장히 괴롭습니다. 오빠! 오빠를 만나고 싶어요. 빨리 돌아와주세요. 그리고 오빠 트위터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만 오빠 남자는 30대부터입니다. 아, 이분 되게 멋있으시다. 아 근데 이 팬 여러분들 감사한 게 제가 50이 되면 오빠 남자는 50부터예요. 이렇게 할 것 같아서. 몇 살이 되어도 오빠는 바로 나오네요. 아. 몇 살이 돼도 오빠는 변함없이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뿅뿅. 사랑해요 김희철 우유빛깔 김희철. 아이시데마스. 아이시데이마스. 대충 뭐 보고 싶다. 예, 근데 그렇죠. 캬캬 캬캬 이거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근데 캬캬라는 웃음소리를 쓰시지. 자 계속해서 유치하시네요. 평창이세요? 님께서 저 내일 친구 결혼식 가요. 언제 내가 이렇게 커서 친구 결혼식을 가나 싶어지기도 하고 친구는 언제 그렇게 커서 결혼을 하나 싶기도 하고 지금은 부럽지 않은데 막상 내일 결혼식 가서 보면 부러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면서 나도 결혼이란 걸 할 수 있을까란 걱정도 밀려오는 게 제 결혼식도 아닌데 제 머리도 같이 복잡해지네요. 아, 이 친구 결혼식 얼마 전에 갔다 오셨잖아요. 네. 지난주에 대구 네. 갔다 또 바로 게임방으로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친구가 결혼할 때 보면 아, 저도 봤는데 아마 이분도 아마 나이대가 저희랑 비슷하지 않을까 그죠. 이런 생각을 드는데 너무 부럽죠. 제 친구도 네. 지금 제 조카죠. 5, 4살이에요. 벌써. 네, 그런 거 보면 저도 결혼하고 싶은 이유 중 또 하나가 솔직하게 말씀드린 아직 뭐 아, 한 여자를 사랑해서 이런 거는 제가 없고요. 그냥 저를 닮은 자식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는 제 친구들이랑 놀 때 제 자식은 막 친구들한테 형 꼬마 취급받는 게 너무 싫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결혼을 빨리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데요. 네, 되게, 그런 것 때문에 네, 아직 여자를 사랑해서 이런 마음이 그래도 없어요. 그래도 그 자식을 사랑하는 이 아빠의 마음은 좀 보이는 네, 것 같네요. 아빠의 마음은 큰데 아직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럼 차차 갈수록 커지겠죠. 그렇죠. 계속해서 또 읽어주세요. 붓기 언제 빠지냐고. 언제 빠져. 아,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오빠 저 쌍수했어요. 쌍꺼풀 수술? 네. 속눈썹이 눈질러서 각막다 다쳤다고 수술했는데 붓기 때문에 밖에도 못 돌아다니고 휭. 붓기는 어떻게 하면 빨리 빠지나요? 네? 아, 붓기 저도 지금 코가 아직 계속 부어있는 상태인데 호박즙을 먹으면은 붓기가 뭐 가라앉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희철 씨는 코가 뭐 부어있어도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붓기 빠질 때쯤이면 그리고 별로 티도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원래 티나게 하면은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쌍꺼풀이 약간 문제거든요. 왼쪽 쌍꺼풀이 너무 진해서 두 개씩 되죠. 세 개인데요? 아, 세 개씩 돼요. 이 조금만 졸려도 이게 세 개씩 돼가지고 쌍꺼풀 없애고 싶은데 안 없어지네. 자, 그 붓기에 대한 음식을 찾아보고 드시는 게 네, 호박즙이 일단 좋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사연 가주세요. 네, DJ 위주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 신청곡은 매번 버림받는 이유가 이거였군요. 이제 사연만 열심히 쓰고 노래는 오빠가 듣고 싶은 노래로 들으면 되는 거죠. 역시 히 DJ 위주 방송. 하지만 이것도 오늘뿐. 자 그럼 저희는 이제 마칠 시간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계속 홍보를 해드리는 이유가 너무 아쉬워서입니다. 자 우리 성동구청에서 함께하는 관내 지적장애인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아울러 구민 모두가 함께 즐기며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기 위하여 왕십리 광장에서 성동구청과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이 함께하는 2012 플래시몹 축제를 개최합니다. 자, 2012년 5월 20일 일요일이고요. 4시부터 5시입니다. 새벽에 오시면 혼자 계셔야 돼요.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왕십리역에서 하고요. 우리 약 천여 명 예정이 돼 있는데 1부에서는 플래시몹, 2부에서는 아마추어 동아리들과 함께하는 작은 공연이 있고요. 우리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실수록 우리 엔터식스에서 좋은 협찬과 네. 또 좋은 도움이 오기 때문에 우리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마칠 때가 됐고요. 희연 씨, 제가 사실 어제 갑자기 부탁했거든요. 내가 오늘 혼자 하기엔 좀 아직 몸이 안 좋으니까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부탁을 했는데 이렇게 선뜻 나와주셔서. 저로서는 뭐 너무 영광이죠. 아, 정말 고맙고요.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아, 저는 처음에 와서 너무 사실 많이 떨렸거든요. 네. 그 라디오에 좀 처음이라. 네. 그리고 거기다 가장 걱정은 마지막 전방송이잖아요, 희철 씨가. 아, 예, 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걸 하게 되는데. 네. 아, 또 많은 팬분들이 그 실망감을. 아, 아니에요. 갖고만 있지. 표출은 안 해요, 저희 팬들은. 그리고 우리 희연 씨가. 채워드릴 수 있을까? 채워드리죠. 네, 그게 이제 걱정이죠, 저는. 우리 희연 씨가 다다음 주부터 이제 방송을 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희연 씨를 응원해주고 또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면은 제가 또 희연 씨 방송에. 제가 게스트로. 네, 제가 네. 또 이제 게스트로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럼 또 민원이 들어오면 또 짜증이 나거든요, 은근히. 자, 그렇기 때문에 희연 씨의 방송도 많이 우리 파이팅 해주시고. 아, 그럼 게스트로 부를 때. 네. 좀 이렇게 가리고 하면 안 될까요? 아, 그럴까요? 이렇게 갑옷을 입고. 목소리 변조해가지고. 김희철 씨 아니라고. 자,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끝곡 띄워드릴게요. 이현우의 헤어진 다음날.